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는 룸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룸멜 장군은 프랑스 서부 해안에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하면 독일군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룸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도 되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룸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역사는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독일은 최후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를 선언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을 V-Day, 빅토리데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D-Day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D-Day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지만 아직도 사단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바로 V-Day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분투하여 최후 승리를 함께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최후 승리까지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최후 승리까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잠깐의 안심도 용납되지 않음을 깨닫나이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긴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격렬한 저항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과 마음을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